경상북도는 한국 장문화 계승을 통한 장류 산업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30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경북 한국 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류로 인해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K푸드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 장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과학화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세계인들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5월 30일 한국 장의 날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 장을 세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기꺼만 미소 이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된장, 간장과 차이가 뭐겠습니까? 과학화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일본에 있는 장들은 전부 다 기꺼만이나 미소는 맛을 위주로 개발된 장류예요. 거기는 유익균이 없습니다. 끓이게 되면 유익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에 있는 그 유익균은 끓여도 죽지 않고 얼려도 죽지 않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발효 문화를, 발효콩을 과학적으로,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워낙 많이 해서 확실하게 우수성과 탁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도의원, 이계호 태초 먹거리 학교장 등을 비롯해 도내 장류업체, 우리음식연구회원, SNS 서포터즈단, 태초 먹거리 학교 교육생, 시군 농식품 가공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날 전국 최초로 콩 발효 식품인 장류 먹는 날을 한국 장대이로 선언하고 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참석한 장류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셀프 판촉전 기회를 제공했는데 40초 큐브 된장, 미역살 된장국 등 간편식 장류 제품을 소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한국 장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태초 먹거리 학교와 공동 기획한 한국 장 챌린지를 선보였는데 챌린지는 콩 발효 식품을 먹고 인증샷을 찍어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장은 선조들의 지혜와 발효 과학이 담긴 국가유산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도내 장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장이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농식품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제조 가공 산업에 326억 원을 투입했으며 농식품 가공의 대전환 추진을 통해 지난해 농식품 분야 매출액은 7조 원, 수출액은 1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